안녕하세요. 수상전 1, 먹여침 두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. 백세모로 둔장면입니다. 흙의 다음 수는 어디일까요? 이런 모양에서 흙의 다음 수는 어디겠습니까? 네, 먹여침은 바로 이곳이죠. 이곳에 1번으로 먹여침을 이렇게 먹여치시면 됩니다. 먹여치면 백이 2번으로 이렇게 따게 될 텐데요. 이렇게 3번으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. 네,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에 먹여치고요. 자, 102번에 떴네요. 자, 그러면 3번으로 이렇게 단수 치면 잡을 수 있겠죠? 자, 지금도 이곳을 먹여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먹여치고요. 102번에 떴을 때 3으로 이곳을 잡으면 다 잡을 수 있죠? 지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. 이런 모양에서도 이제 이곳에 먹여치면 되겠죠? 네, 먹여치고요. 102번에 떴을 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어딜까요? 자, 이 문제는 조금 생각해야 되죠. 자, 그러나 먹여치는 것만 알면 정답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1번 이렇게 먹여치면, 자, 100은 2번으로 이렇게 뜨게 될 텐데요. 다시 한번 3으로 뜨고 4로 이어도 이렇게 5로 떠서 이 돌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습니다. 102번에 뜨고요. 3으로 이렇게 뜨시면 정답이 됩니다. 자, 지금도 어떻습니까? 이곳에 먹여치면 되겠죠. 이곳에 먹여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. 활로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돌을 잡아야지만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돌은 이 돌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먹여치고 1번으로요. 그럼 102번에 뜰때 다시 3으로 단수를 치면 있더라도 단쳐서 이 돌을 전부 잡을 수 있겠죠. 네,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겠습니다. 지금 문제는 어떻습니까? 세모로 둔 장면. 자, 이곳을 이을 시간은 없습니다. 그죠? 그러면 이 돌을 잡아야 되는데요.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 먹여치는 수순이 아주 중요합니다. 이렇게 1번에 먹여치고요. 자, 102번에 뜨어도 3으로 단수를 치면, 자, 이어도 바로 단수를 쳐서 잡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수상대를 이기게 되는데요.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을 먹여치는 수순을 아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먹여치시고요. 102번에 뜨더라도 네, 3으로 단수를 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도 활로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. 이 돌이 요석이에요. 이 돌을 잡고 나면 이 돌은 잡을 수 있죠. 바로 이곳에 먹여치는 수순으로 수순을 줄여가면 됩니다. 1번, 2번에 떴을 때 다시 3으로 단수를 치면 있더라도 이렇게 단쳐서 잡을 수 있겠죠. 자, 지금도 이 돌의 중요한 돌이죠. 이 돌의 먹여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바로 이곳에 먹여치기를 하시고요. 1번으로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 문제는 다소수 표시인데요.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나 저 먹여치기 수순을 잘 생각해 보시면 1번에 두시고요. 102번에 둘 때. 이 장면에서 바로 이곳을 생각해 내면 됩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응용 문제가 되겠죠? 바로 이곳에 먹여치고요. 그러면 잡더라도 다시 단수 치면 이돌 전부를 잡을 수 있겠네요. 그죠?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도 응용 문제죠? 조금 전 문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냥 보기에는 이흙한 점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, 1번에 두고요. 102번에 뜹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알수 있겠죠. 바로 이곳에서 이 돌이 중요한 돌인데 이곳에 먹여치시면 이 돌을 전부 잡을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먹여치고요. 4번에 잡더라도 다시 단수 치면 되겠죠. 단수 치면 있더라도 단쳐서 잡을 수 있겠습니다. 정답인 여기가 되겠습니다.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활로는 두 개밖에 없지만 바로 이 돌이 중요한 돌이죠. 이 돌을 먹여쳐서 잡으시면 이 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. 바로 1번에 먹여치고요. 102번에 뜰때 단수를 치면 있더라도 다시 단수 치면 되죠. 자, 이 장면에서도 먹여치는 수순이 보이시죠? 바로 이곳입니다. 이곳에 먹여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. 먹여치고요. 자, 이번에 뜰때 다시 한번 먹여쳐야 되죠. 바로 이곳에 먹여치면 이 돌을 전부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지금 문제도 어디일까요? 바로 세모를 쫓았는데요. 자, 활로는 두 개밖에 없지만 살아갈 수 있죠. 바로 이곳에 먹여치는 수순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. 바로 이렇게. 먹여치면 2번에 뜰때 다시 한번 먹여쳐서 그러면 이 돌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. 네, 지금도 먹여치는 곳이 보이나요? 자, 이 돌이 위험하지만 이 돌이 지금 가장 중요한 돌이죠. 이 돌을 먹여쳐서 네, 이 돌을 잡으면 네, 이 돌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. 바로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죠. 먹여치면 2번을 잡아도 다시 한번 단수를 쳤어. 있더라도 네, 잡을 수가 있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? 자, 1번에 먹여치고요. 102번에 뜰때 단수 있더라도 자, 다시 한번 더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어,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죠. 그러면 이 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네, 그래서 정답은 1번에 먹여치고 2번에 둘때 3으로 단수 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어떻습니까?
바로 이 먹여치는 곳이 보여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있는 수가 보여야 됩니다. 그럼 이돌 잡을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한번 먹여쳐 볼게요. 먹여치고 2번 떴을 때 바로 들어갈 수는 없죠. 자, 그래서 3으로 있고요. 그러면 잡으러 올 겁니다. 4로. 그럼 활로가 두 개지만 먼저 단수를 칠수 있어서 네,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지금도 어떻게 떠야 될까요? 바로 이곳에 뜰 수만 있다라면 네, 먹이치수는 수순이 똑같아집니다. 자, 이곳에 1번에 뜨고 있다. 2번 뜰 때? 네, 똑같은 문제죠? 바로 이곳에 먹여치면 이돌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 문제도 어디 곳을 먹여쳐야 할까요? 이거 어느 곳입니까? 바로 이 돌이 중요한 돌이죠. 그럼 바로 이곳에 먹여치면 이돌을 살려갈 수 있겠습니다. 1번에 이렇게 먹여치고요. 자, 102번에 뜰 텐데 다시 한번 단수를 치면 이어도 활로는 두 개지만 단수 칠수 있는 시간이 있죠. 네, 그래서 이 돌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바로 먹여치고요. 2번 뜰때 3으로 단수 치면 이 돌을 전부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. 지금도 이 돌이 중요한 돌이죠. 이 돌에 먹여쳐서 네, 바로 이곳에 먹여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. 일단 1번을 먹여치고 2번 딸때 다시 한번 뭡니까? 네, 다시 한번 먹여쳐주는 것이 중요하죠. 이렇게 먹여쳐주면 이 돌을 잡을 수 있겠네요. 지금도 활로는 두 개밖에 없지만 바로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죠. 바로 이 수가 아주 중요한 수입니다. 먹여치고요. 잡을 때 다시 한번 먹여쳐주세요. 이렇게 먹여쳐주고 이 돌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. 이 모양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지금도 바로 이것을 키웁니다. 이렇게 키우면 잡겠죠? 그러면 다시 한번 먹여쳐주면 되죠. 그러면 이 돌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. 이 문제도 보이시나요? 자, 이어서는 안 되죠. 이으면 예, 이 돌이 죽어버리니까 바로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먹여치는 수순이 중요합니다. 바로 이렇게 먹여치시고요. 그러면 100이 이렇게 잡게 될때 다시 단수, 이어도 단수로 이 돌을 전부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. 그래서 정답 어딥니까?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1번, 2번에 뜰때 3으로 이으면서 잡으시면 됩니다. 자, 이 문제도 본 경험이 있죠? 바로 이곳이죠? 이곳에 먹여치면 잡을 때 1번, 2번 뜰때 다시 단수 치면 이 돌을 잡을 수 있겠네요. 이 모양도 바로 이곳이죠? 이곳에 먹여치면 되겠습니다. 이곳에 먹여치면 100이 잡을 텐데요. 다시 단수 치면 이어도 잡을 수 있죠.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정답을 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 문제인데요. 자,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나 먹여치는 수순을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은데요. 바로 이곳이 보여야 됩니다. 이곳에 지금 활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, 이 돌을 잡아야 되는데요. 잘 먹여쳤습니다. 1번에 먹여치면 2번으로 잡겠죠. 그때 다시 한번 단수를 칩니다. 자, 그럼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한번 뭐 해야 됩니까? 바로 이곳에 집어넣으면 되죠. 자, 이곳에 집어넣으면 잡을 텐데요. 다시 한번 먹여쳐주면 그러면 이 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수순이 길죠? 자,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풀수 있다라면 실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실전에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이 수가 보인다라면 바둑이 점점 늘수 있겠죠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자, 이 문제는 바로 이렇게 치고 2번 뜰때 3으로 단수 이을 때또 다시 한 번. 그렇죠? 계속 응용이 됩니다.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 여기 두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수상전 1, 먹여침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